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또 고백을 그렇게 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오늘 한 가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목에서도 좀 보았듯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이상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은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믿는 사람들 중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장소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그 사탄의 그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자,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에도 다시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신에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 역시도 귀신의 존재를 믿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오시는 곳을 보며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 14장 26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자, 여기서 이 유령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판타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런 단어가 그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다면 그리고 그 단어가 성경에도 사용이 되었다면 그 뜻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유령의 존재, 그 귀신의 존재를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귀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자, 두 번째로 도대체 그렇다면 이 귀신은 어디서 왔는가? 자,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데요. 귀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정말 그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땅과 하늘 뭐 사람 뭐 동물 모든 것을 다 지으셨음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귀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막 피 흘리는 막 그런 귀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쫓아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귀신을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름에서도 이렇게 들리는 바,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가나안 일대에서 숭배받던 바알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알신 믿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시는데, 그 바알에 대한 명칭이기도 하며 또 에그론 사람들이 섬긴 우상, 그 신 바알세불에서 유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을 보면, 이 바알세불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은 뭐예요? 귀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세요? 사탄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왕도 사탄이고 또한 귀신 역시도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바알세불이나 또는 귀신이나 다 사탄의 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럼 도대체 그 사탄은 어디서 왔는가? 귀신이 사탄이라면 사탄은 어디서 왔는가? 사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사탄 외에도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고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천사입니다. 자, 물론 우리 인간, 자, 구약에서는 이 천사에 대해서 이 사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사자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영으로 지으셨음을 히브리서 1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불어에서 보면 ne sont-ils pas tous des esprits au service de Dieu.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사탄이 존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명확하게 이 사탄의 존재나 그 배경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는데,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바탕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무언가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지난 주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자유의지입니다.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의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 기계가 나를 위해 섬긴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을 말할 때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그래서 불어에서는 libre arbitre, 그러니까 libre arbitre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즉 자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뭐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뱀이 날 꼬셔서 그렇다, 뭐 내 와이프가 나한테 줘서 그렇다 뭐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그걸 먹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지만 그들이 반드시 섬기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천사 중 일부분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와 요다서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는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베드로후서 말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곳에 가두어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유다서에 보면은 그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을 어두운 구덩 즉 흑암에 가두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그렇게 일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이 말 그대로 보면 그 지금 지위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은 분명히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귀신처럼 나타나고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지옥, 어두운 구덩이, 흑암이 어디에 있는 공간이고 장소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에 간다를 생각하면 뭐 어떤 땅속 깊은 곳에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저 하늘 저 높은 데 가야 있고 지옥은 저 땅속에 가야지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해석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물론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이 어둠의 세상 속에 가두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으셨다면 바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덩이, 어둠,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세상,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갇혀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 전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어둠 세상 가운데 사탄의 영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즉 불순종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뭐 사탄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존재이거나 아니면 뭐 사탄 아래에서 일하는 악한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불순종하여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범죄한 천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불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범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자유 의지를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사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도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귀신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 귀신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 검은 그림자가 하나 싹 지나간다거나 막 어디서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린다거나 막 벽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갑자기 열려있던 문이 혼자 닫히거나 그럼 무섭지 않을까요? 당연히 무섭겠죠. 뭐 건장한 남자라도 무섭겠죠. 자, 종종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런 현상들을 막 보여주는 영상들도 있고 막 그런 것을 막 보고 막 들었다라고 막 얘기하는,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이 귀신들은 왜 이런 현상을 일으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일까요? 자,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이 있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귀신을 물리쳐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또한 뭐 이렇게 막 요즘에 뭐 퇴마사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그런 막 뭐 신부님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 그들이 막 귀신을 물리쳐 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리고 실제로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현혹되지 마쇼. 그 있잖아요.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현혹되지 마쇼. 자, 근데 사실 이게 다, 왜냐면 이게 다 짜고 치는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장난. 마치 무당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대단한 뭐 영권이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 그래서 아, 저 사람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내가 이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쓸데없는 데에 돈을 막 쓰게 만들고 결국에는 집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부당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뭐 퇴마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 누구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이 말을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동료가 막 와서는 제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 친구가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저기 지금 창가에 귀신이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내 옆에 오면 저 귀신이 절대 이쪽으로 못 올 것 같아서 저한테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 그래,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절대 저 귀신이 너한테 못 오니까 그냥 안심하고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조금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내가 자고 있는 내 무실에 귀신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게 뭐라고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는가. 자,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떠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도 보면 이 사단이란 존재가 막 인간들에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욥기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만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 이렇게 귀신이 나타날 일도 없겠지만, 물론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꾸 귀신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게 나타날 일도 없고 혹여라도 나타나게 되면 이거 막 이렇게 무서워할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기분 나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게 뭐라고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나타날 수 있어라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귀신보다 좀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 혹시 이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난번 이제 콩고 TD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바이 형제한테 이제 귀신이 드러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이 저도 이제 여러 번 봐서 아는데, 일단 그 사람의 눈깔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서 마치 뱀의 눈을 보는 것 같이 눈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두렵게 되고, 무엇보다 그 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이 자기 몸이 아니라 그냥 그 귀신이 이용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몸을 막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사람 몇 명이 붙잡지 않는 이상 그 힘을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없는 사람은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본 적 있는 사람은 아 진짜 이것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들에게도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사람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다치게 되던 근육이 다치던 뭐 어디가 피가 나던 그 귀신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그냥 무조건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기 위해 그냥 막 발악을 하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여기 프랑스 와서 살면서 진짜 어떻게 한국에 살면서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경험을 많이 이제 경험해 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귀신 들린 학생들도 보았고 또 귀신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지방에 있던 한 자매가 예, 귀신이 들려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서 그 자매를 이제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매를 이제 뒷좌석에 태우고 이제 김 선교사님은 그 자매랑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귀신이 들었으니까 귀신이 드러나게 되면은 막 목소리가 바뀌고 막 욕을 합니다. 막 누구를 욕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정신이 좀 돌아오게 되면 선교사님 죄송해요. 제가 욕을 했죠. 막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앞좌석에 앉아서 그 자매를 위해서 막 이제 속으로 이제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 어떤 손이 뒷좌석에서부터 제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통과해서 제 기도줄을 이렇게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기도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동안 숨도 쉬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참을 고생하다가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진짜 문을 열고 거기를 막 도망치듯이 뛰쳐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귀신이 막 이렇게 막 기도도 막고 막 그렇게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든다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무서워하고 피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귀신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콩고 때 그 바이 형제에게 귀신이 드러난 것을 보고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지만 제가 이제 또 그 형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뭐 그런 자들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내가 능력 있어서 그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렇게 이제 귀신들이 이제 떠나갈 수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주셨다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권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지 내가 그 권능을 사용하기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능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권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귀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만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 동네 가서도 내쫓을 수 있고 옆 나라 가서도 내쫓을 수 있고 콩고까지 가서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이전에도 콩고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막 귀신 들려서 막 뒤집혀진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귀신들은 그 영적인 그냥 존재니까 재밌는 게 그 귀신한테 콩고 땅이 있다고 불어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링갈라어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그냥 왜냐면 그냥 그 콩고 사람이 간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신이니까 저도 이제 솔직히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서 얘들 한국말도 이해하면서 깜짝 이제 놀라기도 했는데 자 그런 존재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존재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가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귀신이 들려서 막 이상하게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막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지금 이 사람도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어떤 막 미친 사람, 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한국의 이단 중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모든 눈 먼 사람, 마치 모든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세 표현이 세서 그렇지, 당신 귀신 들렸어 막 이런 표현이 좀 세서 그렇지, 귀신 들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하루 종일 그냥 우울해하고만 있다면, 막 슬픈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가 지금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화를 내고 있고 막 분을 참지 못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누군가를 막 욕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막 불평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그냥 어떻게 하고 걱정만 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또 아무 거리낌 없이 막 거짓말도 막 하고 막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그냥 생각을 품고 있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일까요? 그냥 말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귀신 들렸다 말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하는 때가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처럼 나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의 입이 닫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냥 현실만 바라보며 누군가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정말 불평만 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받은 권능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면 귀신은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그 영의 유혹,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제는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